안녕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신상은 셔츠예요. 셔츠인데 이제 여름 한여름까지 입기 좋은 텐셀 린넨 혼방 소재의 셔츠고요. 린넨스러운데 텐셀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혼용률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린넨 셔츠네 하는 느낌인데 텐셀 특유의 굉장히 부드럽고 왜 약간 그 스웨이드스러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재가 조금 독특해요. 그런데 뭐 별건 없어요. 별건 없고 텐셀이 있어서 린넨인데 뭔가 좀 텐셀스러운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린넨처럼 편하고 시원하게 입으면서 뭔가 린넨 특유에서 오는 그 힘없는 느낌이 완전 100, 린넨 100보다 조금 덜해요. 그래서 편하게 이제 여름까지 입기 좋은 긴팔 셔츠예요. 제가 지금 이걸 살짝 걷어봤는데 이렇게 긴팔이고요. 우리가 입기 좋은 기본. 제가 통통 66이고 전체 제일 넓은 데 사이즈가 95거든요. 둘레가. 그랬을 때도 굉장히 넉넉해요. 넉넉하고 팔도 슬림한 듯 하나 남아요. 많이 넉넉해요. 보이시죠? 그래서 편안하게 기본 핏으로 너무 오버핏도 아니고 너무 슬림 핏도 아니고 근데 요거는 66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55분들은 입으시면 핏은 완전 다 스탠다드 기본이에요. 디자인은 기본이나 조금 더 제가 입은 핏보다는 넉넉하게 그렇게 연출이 될 거니까 그렇게 입어봐 주시면 되고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기본 핏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입었을 때 좀 크다 해도 기본 핏이지 오버핏이나 루즈핏은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66 반에서 77 분들까지도 이렇게 기본 핏으로 입어 주실 수 있는 기본 셔츠입니다. 기본 린넨 셔츠. 그리고 제가 키 165였을 때 앞쪽에 이 슬랙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Y라인 괜찮죠? 그리고 뒤쪽도 우리가 말하는 기본이라 하면 이거가 다 지켜진 그런 디자인이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소재감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색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더 복화시 느낌도 있어요. 보이시죠? 이런 느낌. 린넨 특유의 까시란 느낌이 조금 덜해요. 그래서 조금 더 린넨스럽지만 편안하게 입기 좋은 그런 핏이고 길이도 적당해서 뭐 저처럼 이렇게 슬랙스랑 입어주셔도 좋고 제가 하나는 비스티의 원피스랑 연출할 거고 또 하나는 스커트랑 입었어요. 그래서 어디에나 편안하게 연출하기 좋고 레이어드템으로도 너무 좋아서 우리 업그레이드 비스티의 원피스 사신 분들 여름 거 셔츠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에나 레이어링 되면서 그냥 저처럼 편안하게 딱히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심플하고 편안하게 입는 게 가장 질리지 않고 오래 잘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입기 좋은 셔츠니까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디테일은 뭐 더 설명드릴 거 없이 뒤에 핀턱 주름 있고 그냥 딱 기본이에요. 딱 기본이라서 근데 딱 우리한테 기본 이런 느낌 뒤쪽이 조금 더 길고 이런 편한 느낌이 다 있으니까 편안하게 입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